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를 사랑하는 남자, 좋아요를 좋아하는 남자 최대현입니다. 오늘은 귀찮다를 일본어로 공부해 볼까요? 귀찮다. 먼저 멘도를 보세요. 멘도. 멘도는 귀찮음, 성가심. 그래서 멘도다, 멘도데스. 이렇게 멘도데스 명사로 쓰이죠. 그런데 형용사일 때는 멘독사가 됩니다. 그러나 멘도, 우 발음을 좀 생략합니다. 요즘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멘독사이, 멘독사이, 멘독사인데, 일단 요 쿠사이의 역할을 볼까요? 쿠사이는 원래는 나쁜 냄새가 나잡니다. 그래서 아, 냄새, 아, 쿠사이, 쿠사이. 모든 나쁜 냄새는 쿠사이입니다. 아, 쿠사이, 쿠사이. 너지, 아, 쿠사이. 전미어로 쓰입니다. 전미어로 쓰이면은 뜻이 나쁜 뜻, 나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찮다라고 할 때는 보통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멘독사이가 되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음입니다. 발음. 멘독사이. 과감하게 멘독사이, 사이라고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을 각구세이라고 표기하죠. 그러고서 우리가 각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멘도쿠사이라고 표기하지만 과감하게 멘독사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해볼까요? 멘독사이, 멘독사이, 가수사이, 사이코, 과감하게 멘독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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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귀찮다고 식사를 대충하면 안 됩니다. 빵을 먹거나 라면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는 잘 하셔야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유튜브 촬영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빵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모자나 머리띠를 왜 하지 않으셨죠? 귀찮아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머리를 깎았기 때문이지요. 스프레이까지 뿌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영상에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남자가 일하는데 여자친구가 전화와서 아 귀찮아 끊어 라고 하는 장면. 두 번째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 귀찮아 라고 하는 또 여자분의 장면. 또 하나는 도와달라고, 피아노 반주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 귀찮은데 라고 하는 장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아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직접 실제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매일 하나, 하루에 한 편씩 공부하면 일본어 실력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대요? 마타시타. 聞いてる? 아네, 이미 소크나 파소콘 이짓다데쇼. 호라 이마 헤드폰 시오토시타. 아, 으르사이, 멘독사이. 뭐 길어져. 에, 좋다. 갓데니 길어나이데요. 나겠네. 그래, 고노 우치 싯들시. 멘독사이. こういうのも好きなんだけど。あ、これね、うん、これいいな。ちょうどいいか。花束ついてもいいな。うん、いいね。富田さん。伴奏どうしてもダメかな。え、めんどくさいんだけど。でもやっぱり富田さんしかいないんだよね。お願い。頭下げればいいってもんじゃないし。